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 취업률을 기록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과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2018년 첫 당선 이후 재선을 거쳐 5년째 경북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 임종식 교육감. 하지만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교육청 간부들이 선거 개입과 불법 후원금 제공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임 교육감은 관련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 1년을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올해 고입 결과 타지에서 경북으로 유입한 학생 수가 1,300여 명으로 떠난 학생보다 5배나 더 많은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북 직업계 고등학교의 높은 취업률이 학생들의 경북행을 이끌었고 5년 연속 전국 기능경기대회 1위를 차지하며 경쟁력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남아 등 외국인 신입생도 입학할 예정입니다. 직업계고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학력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정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육과정도 운영해 봉화, 구미의 4개 학교 학생들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학교의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관련 수업 강화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 초중학교에 찾아가는 경제교실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약 800회 이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소양을 기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선 공교육 과정 내의 문제로 난이도를 높이면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 서울 이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포항시와 포스코의 수장이 20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납니다.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강덕 시장이 7월 3일 포항시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서 열리는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포항환호공원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제막식에서 만난 바 있으며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현안을 논의할 여유는 갖지 못했습니다. 포항시립박물관 건립부지로 포항시 동해면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어 해당 부지는 인근의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들어서고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장소여서 해양 역사문화자원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지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덕의 봄배추 재배 농가들이 기후변화로 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대체 작물로 양배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이 주산지인 양배추를 영덕에서 대규모로 재배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수익도 높아서 양배추 재배에 참여하는 농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에서는 대규모로 처음 조성된 양배추 재배단지입니다. 3개월 동안 정성스레 길러 알이 꽉 찬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봄배추를 재배해왔지만 2, 3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병해충이 심해지면서 양배추를 대체 작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배추 갖고 수확을 좀 봤지만은 이상 기후 때문에 저 농가에도 양배추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고
도움이 돼요. 농민들인데. 영덕군이 지난해 시험 재배로 지역 기후 특성에 맞는 양배추 대량 재배에 성공했고 재배 면적이 최근 10여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해외 판로도 새롭게 개척해 올해 생산된 460톤의 양배추를 대만에 수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측 바이어와 계속 양배추 판매 확장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측면에 있어서 농자재와 그리고 지원 금액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작물 연구가 지자체마다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공 소유의 부지에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서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관광 명소화하는 내용으로 경북의 역사 문화와 생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 한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한 곳당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이 옛 경주역을 새롭게 단장한 경주문화관 1918에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하반기 대관 신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이며 경주의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문화관 1918은 오는 9월부터 온라인 대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방학에 대구 경북 지역 학교 70여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해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추세라면 당초 목표보다 2년 빠른 2025년쯤 학교에서 성면이 아예 없어질 전망인데요. 문제는 엉터리 성면 해체로 오히려 성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속도보다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성면 해체 현장. 성면 오염을 막기 위한 비닐이 찢어진 채 인부들이 자재를 외부로 실어 나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면 가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건물 안은 낮은 기압, 즉 음압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음압 측정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류 경고까지 떴습니다. 성면 가루가 학교 여기저기 날아가 쌓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흡입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관할 교육청에는 모두 문제 없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수치도 어긋나게 하고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하얀 비닐 안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을 다 못 보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모니터단들은. 한 성면 해체 전문가는 일정상 부실 해체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감리 묵인과 교육청의 인력 부족, 비전문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불법과 탈법, 조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10시, 11시 이때까지 이제 야간 작업을 합니다. 거짓으로 소리 만드는 거는 측정 기록, 그리고 음압 기록, 이런 게 다 거짓이고요.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와 경북교육청 내 초중고 기타 학교 1,444개 가운데 성면이 남아있는 학교는 39.4%인 569개입니다. 올해 5월 기준 학교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대구는 9%, 경북은 20% 정도 성면이 남아있습니다. 올 여름방에는 대구와 경북에선 71개 학교의 성면 철거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속도대로 진행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027년보다 2년가량 빨리 모든 학교의 성면 철거가 완료됩니다. 전문가를 한 명 더 수반해서 성면 공사를 진행하라. 법적인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환경단체는 안전하게 철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과는 독립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특히 환경 감수성이 높은 그 학부모님들을 선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면 건축물 부분 철거를 지향하고 교육청의 수시 현장 점검, 학생과 교직원의 성면 노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2분쯤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상어가 포획됐습니다. 발견 당시 상어는 살아있는 상태였고 길이 185cm 정도의 악상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악상어는 온순해서 공격성이 낮지만 사람에게 위험한 청상아리나 백상아리도 나타날 수 있어서 어민이나 레저객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사업자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청도군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섞어 재배한 콩나물 454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9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